우리 다 함께 오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소가 되리라. 시작. 우리 함께 성소가 되리라. 우리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함께 성소가 될 것입니다. 시작. 우리 함께 성소가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저는 성소를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해. 시작. 당신이 없으면 저는 성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 학창시절 생물 시간에 식물 성장에 필요한 필수 원소 10가지를 공부하셨던 기억이 혹시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이 그림은 아마 한 번쯤은 기억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뭐 한 10가지 아니면 뭐 17가지로 보는데 저 중에서 뭐 생소한 이름은 생각나시죠? 칼륨, 뭐 질소인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아무리 다른 원소들이 많아도 예를 들어 뭐 칼륨 하나가 없다. 그러면 저 통에 있는 물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저 한 조각 나무 판넬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비어있는 혹은 깨어져 있는 한 조각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골고루 채워져야 서야지만 물이 채워진다. 그래서 식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최소량의 법칙. 즉 그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가장 최소한의 것들도 채워져야 한다라는 법칙을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묵상하면서 자연스레 성도들의 지체 의식도 생각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서로 간에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게 될 지체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지체가 됨이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시다. 몸은 하나인데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만일 한 지체가 약해지거나 타락해서 주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그 사람으로 인한 이 생채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거나 나 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이든지 아니면 청소년 시절이든지 함께 뜨겁게 은혜 신앙생활했던 그 공동체 기억, 수십 년이 지나도 여러분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죠. 그런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교회의 공동체가 사단의 역사로 혹은 우리가 복음을 오해함으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함으로 많은 분들의 공동체가 깨어진 채 깨어진 그 기억들로 인하여 평생의 아픔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다른 지체를 함께 세운 것 없이 혹은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워감 없이 우리 홀로 혹은 우리 교회 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이러한 지체의 원리를 선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 성막은 금으로 덮은 널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의 널판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널판 하나의 크기는 이 높이가 4.5m 아니면 약 5m가량의 크기이고요. 아마 우리 저 천장이 몇 미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키를 한 두 배 정도 곱해서 약간 위에 올라간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각 널판들은 서로 촉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따르면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각 널판들은 모두 다 은으로 된 받침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널판이 그대로 광야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은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그래서 모두 다, 저는 잘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 금으로 덮은 널판 밑에 보면 하얀색 줄, 이것이 바로 은으로 세워진 받침이 저 성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널판들은 촉으로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섯 개의 띠들, 26절에 따르면 출애굽기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좀 네 개고 안쪽을 관통하여 이 막대기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저 무수하기만한 널판들이 한하로 연결되었고 결합되어 저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널판 하나가 사라졌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성소는 저 널판지 하나 때문에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 성소는요, 네 가지의 덮개로도 덮여 있습니다. 하나의 덮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이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이 카펫, 휘장으로 덮여 있습니다. 1번. 가장 화려한. 그러니까 무슨 그, 뭐든 페르시아 양탄자 같은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저희 목양실에 오시게 되면 우리 터키 베닷 목사님이 선물한 이 카펫으로 우리 교회 이름을 수놓은 것이 자그마하게 있거든요. 그거 보기에도 놀라운데 저 큰, 아주 아주 큰 것을 일일이 다 수로 짜 놓았습니다. 근데 저 화려한 건 덮여 있고요. 그 위에는 염소털로 만든 막, 그 다음에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 그리고 마지막에 볼품없이 보이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검은색 덮개로 성소가 보일 뿐입니다. 자, 이처럼 수많은 기구들은 우리들에게 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수많은 도구들, 수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졌음을 계시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들마다, 즉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홀로? 아니에요. 함께. 옆 사람 보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교회 1년 행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모든 행사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세워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많은 사역들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단 하나로 뭐 위에 존재하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 위해 우리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성소가 되겠습니까? 라는 해답에 우리는 사랑방으로, 모임으로 성소를 구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봅시다. 보라. 시작.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 자, 앞서 성막을 이룬 널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널판들은 모두 다 은 받침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은 받침.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은을 묵상하면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구약 시대 때에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 요셉이 형들에게 은 20에 팔려버린 사건이 떠오릅니다. 은 20에 팔려버렸죠. 그 다음 신약 성경에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하여 은 30에 예수님이 배반당하셨습니다. 결국 저 은을 생각할 때마다 구약의 인물들 또 신약의 인물들 모두 다 그분의 배반당하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인생의 이 받침,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를 내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광야의 받침을 내딛는 순간 우리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받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그가 나 때문에 배반당했고 그가 나 때문에 처벌받았다는 것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바로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우리 각자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굴복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는 하나의 널판지가 됩니다. 널판지, 그 내면 안에 정말로 너무나 흔한 광야에서 자라는 씻딤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배반당하심, 나 때문에 팔리심 때문에 금으로 쌓여져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소의 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언제나 이 깨어지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보다 나의 죄성을 더 크게 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겸손히 그제서야 비로소 다른 지체들이 눈에 보입니다. 만약 그 지체가 내게 죄를 범해도 내가 받은 예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죄의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의 허물을 덮을 용기를 갖게 되죠. 그리고 내가 만약 그 지체를 향하여 원망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한 지체로 연결되어짐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이전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이 사실들을 인정하시고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히 있을 때에 어느덧 그 깨어진 마음 속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진 한 지체됨을 감격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같이 자신의 오른손을 자신의 심장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시작. 주님,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소가 되려면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널판대들이 모두 다섯 개의 막대기들로 연결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널판들이 하나가 되었지요. 성경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서로 연결하는 줄 중에 하나가 평안임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 이미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 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수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물론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한국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교회도 역시 다양한 다른 민족들이 몇 분들 계시죠. 지방도 틀리고 학력도 다 틀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성격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어리석게 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당신 고향이 어디요? 아, 그 고향이요? 나도 그 고향인데 우리 하나입니다 라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 캐물어봐서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아니면 유치원까지 물어보아 하나가 연결되면 아,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여기는 분.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공통점을 일곱 가지나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를 보십시오. 몇 개의 하나가 됨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여러분, 몇 가지가 우리가 공통점을 하나로 갖고 있습니까? 몸, 성령, 부르심의 소망, 주님, 믿음, 세례, 하나님.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아, 이렇게 하면 모르시겠습니까?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일곱 가지. 여러분, 고향 하나만 같아도 왠지 친근해 보이고 말투만 같아도 왠지 비슷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곱 가지나 공통점이 있습니다라고요. 시작. 저와 여러분은 일곱 가지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었기에 우리는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 되는 거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 제가 가끔씩 교회 공동체 안에 큰 갈등이 있을 때에도요, 여러분 그 갈등 때문에 우리가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분열되었습니다 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갈등은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것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갈등은 이미 우리가 일곱 가지나 하나 된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선명한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돼 함께 성소가 되려면, 자,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는데요, 외적인 겸손과 내적 부유함을 함께 추구함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겸손, 내적인 부유함. 이 묵상은 바로 이 성막을 덮는 덮개를 통하여 얻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막이 가장 바깥은 볼품없는 검은색의 해달 가죽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혹자는 이 히브리어 원문이 조금 어려워서 해달 또는 돌고래의 가죽이다라고 해석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소의 덮개, 이 안에 그 화려한 금, 은, 수놓은 것들은 다 보여지지 않고요, 그냥 화려히 보이지 않는 걸로만 덮여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바로 밑에는, 그 밑에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 밑에는 염소털로 이루어진 가죽, 가장 화려한 것은 안쪽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휘장에는 이 천사들,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하는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하는 그룹들이 정성스레 수놓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룹들이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안에는 화려하고 밖에는 너무나도 수수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셨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죠. 그러나 그분의 내면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요, 그가 아무리 낮아져도 그는 결코 낮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비방을 당하였어도 그분의 이 내적인 부요함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에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 볼품없는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진 모습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우리 내면 안에 이 부요한 영광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겸손함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더 영광스러운 부요함을 추구하게 되죠. 우리 지체의식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지체됨을 경험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랄지라도 여기에서는요, 세상의 직업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이곳에선 단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일 뿐이죠. 또 교회 안에서 부여한 직분도 명예직이 결코 아니죠. 목사가 높은 것, 장로가 높은 것 결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죠.
내적인 부요함 때문에 낮아짐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 샘플이 구약성경의 다윗의 삶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을 세운 거처에 오자, 즉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오자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죠. 어째서 내 남편이 이렇게 낮춤당하였습니까? 당신의 여종들 앞에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업신여기자 그때 다윗은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어. 즉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부요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뛰놓은 것이다. 그 다음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내적인 부요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설령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천하게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의 부요함 때문에 그는 결코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공동체계에서 기득권 싸움, 때로는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는 이런 헤게모니의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것은요, 내적인 부요함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자신이 부요하게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망각하고 다른 영광을 추구하거나 다른 썩어질 영광을 이 마음에 가득히 두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허영이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것 혹은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저부터 시작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죽을 때까지 이 겸손함을 연습하는 자. 이것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설령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에 귀한 열매 맺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퇴 이후에 오히려 그동안에 누렸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허영의 높은 성루를 쌓을 가능성이 우리 내면에 모두 다 가지고 있죠. 그러게 우리는 두려움으로 주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내면의 죄성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주위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를 제발 감시해달라고, 그리고 내 속에 무슨 교만함이나 내 속에 다른 허영이 있다면 내게 지적해달라고 배우자에게 혹은 소중한 사람방 식구들에게 늘 언제나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한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 되어 함께 연결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5일간의 닷새간의 성막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마지막 결론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34절과 35절 출애굽기 40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아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씩 성소의 도구들을 놓자 마지막으로 모세가 뜰문에 휘장을 달고 역사를 마치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기서 말해 구름이란 하나님의 임재이지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동안에는 시내산에 불붙는 지진과 뇌성과 번개로 그리고 큰 두려움을 임하였었는데 이제 성소가 완성되자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겸손히 인간이 만든 어찌 보면 볼품없고 처량한 이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충만한 영광으로 인하여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40일 동안이나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이 성소의 회막에는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더 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처럼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세상이라니 광야의 한복판 안에서 우리들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혹은 우리가 흩어져서 사랑방에서 모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그리고 감사해하고 치유받고 사랑을 경험하는 것, 바로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 영광의 처소, 바로 교회.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생명을 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임재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 옛날 출애굽의 이 성소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즉 시원한 처소가 위로의 처소가 되고, 밤에는 불기둥, 따뜻한 위로의 처소가 되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에 따뜻한 그러한 위로의 처소이며 시원한 그늘과 같은 역할, 이 세상 사람들이 각기 방황하며 양처럼 고통하며 나아갈 때에 자신이 살아갈 방향, 자신의 가해를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제시하는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찬양팀이 너무 귀한 찬양을 불러주었는데 우리 그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 아깝지 않다란 고백,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이 세상에 생명을 낳는 성소의 역할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성거진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서거지니. 아멘.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2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길이로 지친 길이로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만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만은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서거지느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이미 주님이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아무것도 볼품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생활에 햇볕에 말라 비틀어져 버렸고 열풍에 그렇게 살 소망을 잃어버린 광야에 뿌리 박힌 시띠나무였지만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잘라 당신의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희생으로 정금으로 두르신 채 저와 여러분을 성소의 널판지로 삼으셨어. 우리가 뭔데? 우리가 무엇인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 앞에 감사의 고백 드리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요 회개의 고백 드리시고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영광을 추구했던 나의 교만과 허영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저 앞에 감사의 고백 속에 함께 시간 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왔네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 왔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에 그렇게 온갖 햇볕과 광야의 아버지 말라 비틀어버려진 시띠나무에 불과하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자 그저 아버지 썩어질 것에 잠시 현혹되어져서 서로 간에 아버지 비교하고 아버지 서로 간에 허영이 그러한 아버지 거짓된 기초에 놓였던 자였어.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가 누구이 간대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포도나무 안에 접붙이셨나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 볼품없는 나를 볼품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그 은혜의 금으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모시는 성소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찬미하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 안에 새기겠나 아버지 그러함으로 주님 앞에 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그러한 기도의 응답들을 신뢰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며 나아가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 예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미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경배하나 아버지 이름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미하며 주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내가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사랑하겠나이다. 우리 사랑방 지체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 교사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지체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연약한 가정들을, 세교호 가정들을, 환난당한 가정들을 우리 가정이 사랑하겠나이다. 함께 시간 사랑의 결단, 특별히 우리 지체들의 관계가 깨어진 지체들이 있다면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분명히 가서 먼저 화해하십시오. 갈등 가운데 있다면 먼저 가서 겸손하게 조아리며 내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당신의 티만을 보아서 그렇게 비판하고 학대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서로 하나됨의 관계를 이루십시오. 함께 시간 사랑의 헌신을 위하여, 함께 지체됨을 위하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하여이다. 악망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서로 지체가 되었사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들어 아버지 내 속에 있는 거대한 들보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처절함과 내 마음이 얼마나 비참함과 아버지 내 영혼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소망이 없음과 늦초함과 내 속에 있는 교만과 내 속에 있는 더러움과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음란과 정욕과 아버지 모든 추악함과 미움과 다툼과 갈등들, 아버지 교묘하게 속임과 거짓과 피 흘림의 그 죄악들이라고 하셨을지, 아버지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모든 수치스러운 부분들, 아버지 내가 있는 아버지의 죄성을 내 모친의 뇌로부터 나를 탱크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썩어질 종육 가운데로 아버지 우리가 배불렸으며 우상을 따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각색 종육이 속은 자요 아버지 행락을 삼는 자였음을 아버지 깨닫고, 우리 속에 있는 고대한 죄성들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죄성을 내 깨워주고 통회하고 깨워진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가 받은 그 용서에 그 무궁한 아비 광대였는데를 깨달아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으나 아버지는 당신의 그 긍휼로 인하여 용서받았던 것처럼 내게 아버지 땅을 맡게 해주지 않았던 그 죄를 맞은 죄를 잃는 아버지의 죄를 찾아도 너비 글러브 음성이 여기며 내가 받은 용서의 근거하여 저들을 용서하며 아버지하며 축복하며 아버지하며 그렇게 차라리 울음병을 맞더라도 아버지하며 심리를 동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부요함을 내려가는 아버지하며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부요함을 아버지 눈물의 음악으로 아버지하며 미쳐남지라도 아버지 주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며 기쁨으로 아버지 주를 섬기며 나아가는 아버지하며 당신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하여 저 출애굽의 공동체처럼 광야 아무것도 없는 한가운데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자와 또한 위로자와 보호처가 됐던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여이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 앞에 기도하여이다. 한국교회에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 앞에 연결되고 아버지 서로 상합되어져서 함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